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Tools of the Trade.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무역의 도구 아니면 무슨 어떤 거래의 도구 그렇게 하는데, 화학에서 트레이드라 하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험이죠, 그죠? 실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라고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실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말하자면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렇게 뭐 안전에 관한 거, 그리고 윤리적인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뭐랩 노트북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실험, 여러분이 분석과 실험 다 맡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때 들으시면 여러분 이거를 잘 설명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실험 사항을 적는다, 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Analytical Balanc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저울로 우리가 이제 질량을 재야, 무게를 재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뷰렛 사용한 법, 또 볼륨메트리 플라스크 이런 것들은 아주 흔히 쓰는 겁니다. 또 파이펫, 슈린지, 또 필트레이션 거르는 거, 뭐 말리는 거,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하느냐, 그리고 엑셀이 중요합니다. 요즘 분석과학 책을 보면은요, 뭐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 처리하는데 엑셀을 많이 이용해요. 엑셀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좀 물론 전문가처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단순한 기능을 많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두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저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 저울을 그때 저울을 많이 썼죠. 그때는 메카니컬 저울을 썼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저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저울이죠. 그런데 전자저울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메카니컬 저울, 기계식 저울은 더 이제 아주 미세한 양은 찰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번 특이한 저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 밸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저울을 무게를 재는데 아주 먼저 다른 방식으로 재는 겁니다. 여러분들 쿼츠 있죠? 이 쿼츠, 이게 여기 쿼츠가 있는 석영이죠. 석영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얇게 자릅니다. 굉장히 얇게 자를 수 있어요. 자르고 요 양편에 여기다가 이제 금 같은 걸 코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 양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그 전기적인 그 신호를 주면은요, 요게 이제 석영이 원래 이제 이렇게 자연적인 진동수가 있죠, 그죠? 이게 석영이 얇으면 얇을수록 진동을 1초에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떤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5메가헤르츠죠. 1초에 500만 번 진동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무게를 재는 원리가 뭐냐, 여기 위에다가 어떤 석영 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금. 금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싱글 스트랜드 DN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더블 스트랜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상보적인 DNA를 또 이렇게 또 결합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하나의 또요 G라는 구아닌이라는 그 염기를 하나 첨가시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 하나가 증가됐겠죠. 추가됐는데 그 정도 차이도 이게 구별할 수 있다. 직접 요 무게가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리는 이게 이제 이 수정 발진자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전압을 걸면 이게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요 진동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의 수정의 진동수와, 그죠? 여기에 이제 뭔가가 입혀졌어요. 여기 조금이라도 뭔가 더해졌죠. 구아닌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이라도 증가했죠, 그죠? 무게가 증가하면은 이 수정 발진자의 진동수가 여러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시간별로다가 이 수정 진동수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여기는 변화량 Y축은 쭉 0은 변화량 없다가, 뭐가 첨가되면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떨어지는지 증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잘 보십시오. 여기 G라고 했죠, 그죠? G. 요게 이제 DNA인데, 여기에다가 G를 이제 첨가했어요, 그죠?
잠깐만요. G를 첨가하고 여긴 다시 C를 첨가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증가해서 요게 발진 이게 수정의 진동수가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해요. 감소하다 여기 끝에 요거 CTP라는 거 요거를 해서 첨가해서 C라는 시토신이라는 걸 첨가하면 또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다가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 변화를 진동수의 변화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식이 물론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은 다 물리하는 사람들이 다 확립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진동수의 차이를 가지고서 아, 얼만큼 붙었다.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그왜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로 밸런스로 하느냐? 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민감한 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수정 발진자를 이용한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다가 어떻게 이걸 고정시킬 것이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범용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는 쓰인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이것은 특별한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험실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나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실험실에서의 그 세이프티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정기적으로 실험실 안전을 점검 옵니다. 학교에서도 오지만은 어디서 오냐면요. 실험실 안전은 소방서의 주관이거든요. 소방서에서 갑자기 이제 찾아와서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딱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 이게 이제 저기 뭐야 끈으로 안전하게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끈으로 묶여 있지 않으니 이거 조치하시오. 뭐 그렇게 이제 뭐 일종의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요 나중에 두 번, 세번 경고 맞으면은 심지어 실험실이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험실에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예를 들어서 분석과학 실험을 수강할 경우에 이것도 다시 그때 강조합니다. 왜냐, 안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험하는 사람, 실험자를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글을 씁니다. 그죠? 잘못하면 눈에 시약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제 위험해 실명까지 할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실제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이제 조교나 그 실험하는 담당자의 그런 안내를 잘 듣고 또 이제 안전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험할 때 고글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실험복은 입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안전 장치와 안전한 이 실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퓸 후드라고 했어요. 후드 있죠, 후드. 예를 들어서 많은 시약이 어떠한 그 퓸, 있죠, 퓸, 뭐죠, 연기 같은 거를 막 발생합니다. 되게 유독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흡입한다니까 후드에 집어넣으면은 후드에서는 이게 바깥으로 이게 관이 연결돼 있어서 바깥에서 이걸 뽑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퓸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깥에서 뽑아내니까 이 후드 내부뿐만 아니고 이 실험실 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뽑아내니까 진공이 조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압 실험실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음압 그런 병동이 필수적이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또 이제 보니까 스피일 이거는 뭡니까? 이 흘린 것들 흘린 거. 이게 실험실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용액이나 뭐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즉시로 이거를 이제 닦아내야 됩니다. 이거와 접촉했을 때는 이제 물로다가 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블 있죠. 레이블 이게 뭡니까? 우리 보통 라벨이라고 하죠.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레이블이 어떤 레이블을 붙이는 게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뭔가 그 이름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은 어떠한 그걸 준비한 용액을 준비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날짜도 붙여놓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MSDS라고 해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 그래서 이걸 이제 반드시 실험실에 비치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이저 각각의 시약에 대해서 심지어 물까지도요. 물이 그런 뭐 물은 물론 안전하죠, 그죠? 모든 시약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뭐고 이게 어떠한 독성을 띠고 있고 어떤 상태가 안전하고 뭐 그런 것들 쭉그 성질을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는 실험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시약 같은 거에 대한 그 세프티 데이터 시트를 이제 비치해서 항상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에티컬 핸들링이 있는데 말이죠. 윤리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그 실험하는 자, 모든 화학자는 뭡니까? 윤리가 뭡니까? 이게 가능한 한 웨이스트, 어떤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항상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처리하는데 어떤 규칙을 따라서, 룰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이 녹색 화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이게 등장한 지는요, 그래도 몇십 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녹색 화학이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또 책도 하나 저술했어요. 이제 뭐 이공계 교수님들은 주로 책을 안 쓰는데 제가 2004년에, 오래됐죠. 녹색 화학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녹색 화학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친화적인 화학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누굽니까? 어떤 분야예요? 화학이죠, 화학. 그죠? 근데 환경 오염을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화학이라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12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화학을 하는데 화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실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으로 하자. 이때는 이제 케미스트리니까, 그죠? 이제 화학을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웨이스트가 나오지 않게 실험을 구성하고, 또 실험을 우리가 하는데 시약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시약이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무해한 시약을 선택하자. 여기 합성하는데 뭡니까? 저기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을 이용하지 말고 이제 식물계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물질도 이용하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12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쓴 책을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험실에 노트북을 쓰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실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것은 실험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 노트북은 1부터 뭐 처음부터 1, 2, 3, 4에서 번호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뜯어내면 안 됩니다. 뜯어내면요, 그 노트북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돼요. 실험한 내용, 관찰한 내용,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실험에 관계없는 사람, 뭐죠? 여기는 스트레인지라고 했는데,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원생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실험을 했어요. 그냥 뭐 숫자만 쓰지 마시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떤 단어만 나열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고서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문장 쓰는 훈련도 돼요. 그리고 레집을 하다 쓰는 게, 레집이 뭐예요? 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날렸으면요, 나중에 본인도 읽지 못해요. 이거를 충분히 가독성 있게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노트북은 레갈 레코드다. 그죠? 레갈 레코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 저기 번호, 페이지 번호 매기는 건 물론이고, 실험할 때마다 그때 날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저가 있잖아요. 레이저 발명해서 노벨상이 거기에 수상이 됐거든요. 근데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그것이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먼저 발명했다, 아니면 내가 발명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이 이건 내가 먼저 발명했다. 근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그 사람이 기록한 노트북입니다. 실험 노트예요. 그걸 제시해서 그 사람이 노벨상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일반화 학부 실험이나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이제 특허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권리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실험 노트북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 노트북을 잘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을 또 쓰는 게 이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실험한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비 노트북이 필요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실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겁니다. 저기 대학원생들은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후임 학생을 위해서 실험실에 이걸 자기가 이걸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뭐 일반화 저 이제 학부 실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 자료 조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잘 기록하십시오. 누구는 이런 말까지 해요. 실험하다가 기분도 우울하고 그랬다.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번뜩 깨달은 내용이.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험 노트에다가 쓸수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문장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노트북은 실험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그죠? 실험을 충분히 잘 노트북만 보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은 물론 이제 실험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 얻은 데이터 뭐 그런 숫자로 다 기록하고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얼마큼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끝난 나중에 한 학기 끝날 때쯤에서 어떤 학생은 굉장히 빈약해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학생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자기 실험 노트북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하죠. 나중에 여기 난맨 뒤에 나오지만은 엑셀 뭐 얘기하겠지만요. 데이터 처리하고 그래프로 그리고 컴퓨터로 출력하고 그다 오려서 노트북에 붙이십시오. 그냥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 실험 노트북을 풍성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9601시로 굿 아주 좋은 실험 노트북이란 뭐냐? 모든 것을 기술한 거다. 모든 것을. 그죠? 행했던 거, 여러분이 관찰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충분히 반복 실험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노트북이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analytical balance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울을 쓰는 게 하여간 무게재고 하여간 그래서 저울을 무진장 많이 씁니다. 실험할 때는요. 근데 이제 analytical balance는 뭐냐? 이 분석 저울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정밀 저울을 이제 뜻해요. 정밀 저울. 근데 예전에는 그 mechanical 저울을 썼습니다. 그죠? 얇은 진짜 가느다란 선을 그죠? 이제 거기에 올려놓고서 그게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은 그게 약간 이게 뒤틀리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얼마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정밀한데 요즘 메카니컬 저울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 메카니컬 저울은요, 이게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이게 보면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왔다 갑니다. 아유, 그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근데 요즘은 거의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 그죠? 전자저울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올려놓고 딱 올려놓으면 말이죠. 금방 그 순간에 여기에 디지털로 숫자로 딱그 무게가 나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저울이 또 이제 정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메카니컬 저울보다도 더 높아요. 쓰기도 편하고 더 높고 물론 비싸지. 비싸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요즘 전자저울을 다 실험실에 비치해 놨습니다. 몇 개냐면은 4개인가 돼요. 충분합니다. 0.1mg까지 잴수 있는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용으로는 아주 충분하고 남아요.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저 어떤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질을 올려놓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메카니컬 조울은요, 또 단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약을 재요. 시약을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어떤 그 웨잉 페이퍼나 웨잉 또 버틀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재는데 먼저 어때요? 그 차이를 재야 되니까 웨잉 페이퍼나 웨잉 버틀을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에 시약을 놓고 재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재야 되죠. 근데 요즘 전자저울은 완전히 전자식이기 때문에 웨잉 페이퍼나 웨잉 버틀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여기 테어링이라고 있어요. 테어링 있죠. 0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걸 딱요 버튼을 이 중에 하나를 누르면은 이게 그 상태가 바로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또이 어떤 시약을 올려놓으면은 무게가 증가하죠. 그게 바로 그 시약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아주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실험할 때는요. 재울 때는 여기 이제 문이 있거든요. 문을 닫고 그리고 여기 부식이 되지 않도록 이 저울은요. 이 위에가 스테인리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산 같은 게 여기 떨어지면 부식이 돼. 이 부식되면 끝입니다. 특히 요 밑에까지 부식이 되면요. 이 저울은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써요. 그러니까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케미컬이 여기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웨잉 페이퍼나 웨잉 버틀이라고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잉 바이 디퍼런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이그로스 커피가 이게 어떤 시약이 있다. 이게 뭡니까? 하이그로스 커피라는 것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그냥 자기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죠? 흡수해서 흡수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 여기다 재면 말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무게가 점점 증가하는 게 그냥 눈에 띕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빨리 재는 거예요. 빨리. 흡수가 그냥 이 뚜껑 열자마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한 빨리 재요, 빨리. 그죠? 가능한 한 빨리 재고 어떤 그 저울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흡습제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흡습제.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물질이죠. 뭐 실리카 같은 겁니다. 아니면은 P2O5, 그죠? 포스플러스 펜톡사이드 같은 거는요. 아주 수분을 아주 잘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빨리 재죠. 그럼 요 내부에는 수분이 굉장히 적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잰 다음에 빨리 꺼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캡을 씌워서 여기다가 잴때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전자저울의 원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내부 구조인데 여기 이제 위에다가 이제 무게 재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죠. 이게 딱 그래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보시면요. 무게가 올라가면 요게 이제 이게 좀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가해집니다. 이제 그럴 때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 일렉트릭 커런트가 발생해요. 그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는 전 이게 저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항상 이거를 평형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커런트는 요게 무게에 비례한다. 이제 그런 원리로다 재는 겁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이제 커런트의 크기를 재서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 표시가 되는 것은 커런트가 아니죠. 당연히 내부에서 그걸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무게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대개 이제 그람 단위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제 한글 읽는 거 받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제가 영어로다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웨잉 에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게를 재는데 에러가 항상 있죠. 여러분들 측정에는요 반드시 에러가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에러가 없이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에러가 있을 때 에러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에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무게를 재는데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울을 굉장히 안정한 그런 테이블에다 올려놔야죠. 테이블이 막 진동하고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여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저울은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전자저울은요 수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평계 있죠? 물 수증계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저울에는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그런 물이 있는데 일단 이저 물이 약간 들차 있기 때문에 그저 버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물체를 어떤 물체를 올려놓는데 여기 저울 위에 그팬 있죠, 팬, 스테인리스로 되는 팬, 그 중앙에 가능한 중앙에 위치시키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누가 뭐 가장자리에다가 올려놓겠어요? 그리고 이제 샘플은 앰비언트 템퍼러처와 비슷해야 된다. 앰비언트 템퍼러처는 그 당시 실험할 때 그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븐에서 우리가 이제 말려진 샘플은 약 30분 동안 식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룸 템퍼러처 또는 앰비언트 템퍼러처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게 그런 상태에서 저울을 고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뭐 이거는 다 그냥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오븐에서 이제 꺼내면은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걸 쿨링을 하는데 데시케이터에서 이제 쿨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데시케이터 이거는 뭡니까? 이말 자체로 이 내부의 수분이 거의 제거한 상태의 그런 용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저 저울의 그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열면요,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공기 흐름이 이제 무게를 재는 데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고자는 물체의 질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손의 지문도 무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그네틱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성을 띤 물질은 어떤 스페이서 위에서 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저울은 내부에 이제 빌트인 캘리브레이션 캐퍼빌리티라고 해서 내부에 아주 정밀 저울이 있어서 정밀 그러니까 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다른 거 외부에서 뭐 그런 걸 비싼 이 표준 추를 살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가능하니까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하자 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저울을 캘리브레이션 하는데요. 뭘로 하냐면은 아주 무게가 공인된 그 추가 있어요. 그걸 갖고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g짜리 공인된 추가 있어요. 이게 클래스 1 2가 있는데 클래스 1과 2의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500g이면은 클래스 1은 0.01mg 정도는 허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표준 그 저울 추가 이거보다 오차가 더 크면 이거는 쓸수 없는 거죠, 그죠? 클래스 2는 약간 좀더 허용하고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울 추가 이제 예전 실험실에서는 다 구비가 됐어요, 그죠?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근데 요즘 저울 추는 없죠, 없어 상관없습니다. 왜 저울 그 정밀 저울, 전자 저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울 추의 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허용 오차가 좀더 크죠? 물론 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무게가 낮으면 낮을수록 허용 오차가 좀더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재는데 저울이 그 생명은요, 리니어리티, 직선성,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보시죠. 그 실제 무게와 측정된 무게가 어떤 직선 관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울이 이렇게 쟀는데 실제 잰 저울이 무게가 좀 증가했다. 그럼 이 차이가 에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러가 가능한 한 적은 저울이 그러니까 런 리니한 부분이 적은 저울이 더 좋은 저울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울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쉬도록 합니다.